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 1위는 어떤 약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는지 영상을 보고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10위 인사돌, 9위 인사돌 플러스. 이 플러스가 있고 네. 뭐 그냥 오리지널 있는 것 같은데 차이점을 모르겠네요. 그러게요. 안 먹어봐서. 8위 이가탄 F. 이가탄! 그쵸. 그 소리 들려. 맞아 맞아. 7위 한필인 Q. 그 예전부터 나왔는데 네. 이거 보자기 쓰고 뭐. 아 여자? 그렇죠. 한필인 Q. 뭐, 감기 조심하세요. 아 그게 이거예요? 그렇죠 그렇죠. 아. 그렇죠. 6위 임팩타민 프리미엄. 저는 먹어봤습니다. 이게 뭐예요? 비타민제예요. 복합 비타민. 제가 알기로는 종합 비타민인데 저도 누가 안 먹는다고 해서 줘서 먹었는데 굉장히 먹으면 네.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. 소변이 되게 노랗게 나요. 비타민제 원래 그렇잖아요. 5위 광동 우왕청심원. 긴장되거나 무슨 시험을 앞둔 분들이 자주 찾는 거잖아요. 네네. 네. 저도 한 번 먹어본 것 같아요. 예전에. 아 진짜? 진짜 어떻게 돼요? 별 효과는 없었던 것 같기도 그래요?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. 4위 가스왈명수 Q. 부채표죠. 네. 소화 안 될 때 가끔 먹어주는데 정말 자주 먹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네. 3위 이모튼. 이게 뭐지? 저도 잘 몰라요. 그쵸. 생수에서 찾아봤는데 네네네. 치아, 뭐 잇몸에 관련된 약 같기도 하고 뭐 관절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2위 아로나민 골드. 유명하죠. 아로나민. 네. 이것도 영양제 그런 건가요? 그래서 피로 회복, 뭐 피로 개선. 뭐지? 약간 여자 배우분이 중견 여자 배우님 아로나민 골드 하세요. 맞아. 뭐 이런 거 있었던 거. 맞아요. 1위 케토토. 맞죠 이거? 광고가 워낙 유명해서 케네십쇼 막 이렇게 네네. 하잖아요. 그 무릎 그렇죠, 그거죠. 그렇죠. 관절염이나 아프거나 그렇게 붙이는 파스 같은 거잖아요. 맞아. 그만큼 무릎이나 뭐 이런 데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액이 나오겠죠. 지금까지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약들을 알아봤는데 보니까 약간 관절염 약이랑 피로회복제랑 이런 게 많은 걸 보니까 조금 이도 많죠. 치아 조금 쪽도.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매출액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그러니까. 많았다는 뜻이잖아요. 모든 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저도 그렇고 네.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의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